플로리다 해안의 한 작은 마을에서 누나 매기와 함께 살고 있는 핀. 매형이나 다름없던 조와 함께 세 식구는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갑니다. 핀은 아버지처럼 따뜻한 조를 두고 늘 허튼 짓을 하는 누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처럼 햇살 가득한 바닷가에 나와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때, 탈옥수로 보이던 한 괴한이 나타나 아이를 겁먹게 합니다. You know folk hunters are? You know what they are or you don't know what they are? What's your name? Finn. What's your last name? Bill. 그리곤 핀을 곧장 풀어주지만 방금 전 그의 겁박이 두려웠던지 조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Joe? Yeah. Nothing. 그날 밤 탈옥수는 절단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먹을 약과 음식까지 챙겨간 핀에게 고마움을 표하죠. 그러나 함께 멕시코로 가자며 아이를 강제로 보트 위에 태웁니다. 때마침 나타난 경비정에 의해 가까스로 탈옥수를 벗어나지만 구명조끼를 몰래 던져주는 핀. 아이는 얼마 후 탈옥수의 생사와 정체를 알게 되죠. 한편 돈벌이가 필요했던 조는 딘스모어라는 어마어마한 갑부의 저택에 핀을 데리고 갑니다. Find out what they want us to do. Is it all right if I take a look around? No. 매형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는 마치 동화 속 천사처럼 예쁜 한 소녀와 마주치죠. 저택에선 면접부터 거금을 쥐어주고 의아하게도 매주 핀을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She slipped me $500 under the door. Gas money, she called it. The richest lady in the whole goddamn state calls me on the phone and wants my little brother to go play with her niece. 매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나의 닥달에 핀은 매주 틴스모의 저택으로 향하죠. Oh, the gardener. Real gold. 새침한 틴스모 부인의 조카 에스텔라의 안내를 받아 저택에 들어선 핀은 이별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시간이 멈춘 듯 살고 있는 틴스모 부인을 마주합니다. 괴상한 화장을 한 부인이 핀에게 대뜸 춤을 추라 말하자 대신 그림을 그리겠다는 핀. 그리곤 대충 찢어온 벽지 위에 모델이 된 에스텔라를 그려냅니다. But what do you think of her? Come on, whisper in my ear. I think she's a snob. But you love her. She'll only break your heart, it's a fact. It's tragic, you're already in love with her. 독특한 핀의 그림이 마음에 든 부인과 달리 에스텔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죠. 그러나 에스텔라 또한 핀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생애 첫 키스를 경험한 후 에스텔라는 그의 종교가 되어버리죠. 한편 위태로워 보이던 매기는 결국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리고 Joe raised me. We never said a word. I still visited Paradiso Perduto every Saturday. 외로운 두 사람에게 매주 친구가 되어준 핀도 어느덧 사춘기 소년으로 성장합니다. Escort, please. This is the 80s. I'm going by my. I'll bring you. 자신만 바라보던 핀에게 한없이 새침하게 굴던 에스텔라는 얼마 후 순진한 그를 당황하게 만들죠. Where you want to go? I don't know. How about your house? All right. I don't wear my hair like that anymore.
but you should. 핀의 마음을 꿰뚫고 있던 그녀가 한순간 그를 유혹한 뒤 아무 일 없던 듯 냉정하게 돌아갑니다. 조카를 통해 남자에게 안갚음을 하겠다는 딘스 부인의 말처럼 핀의 마음을 빼앗은 에스텔라와의 추억은 그렇게 끝이 나죠. 그러던 어느 날 Jerry, Mr. Ragnall is a lawyer in Miami. And New York, we have offices in Manhattan. 핀의 재능을 알아본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납니다. How would you like a show? One man show, the Thrall Gallery. 후원자를 대리해 찾아온 변호사의 제안에 빈은 그가 딘스무어 부인이라 확신하고 에스텔라가 떠난 뒤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저택에 찾아가죠. 하지만 후원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하고 오직 그가 에스텔라의 실험 대상이었다는 말만 내뱉는 딘스무어 부인. 한동안 그림에 손을 놓고 있던 빈은 아버지와 같은 조의 설득에 결국 뉴욕으로 향합니다. Stay and paint or enjoy the sights and go home. Your choice. 자연을 모델 삼아 그림을 그리던 예전처럼 공원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던 그때 어릴 적 그의 종교가 돼버린 에스텔라와 마주치죠. Listen, why don't you meet me tomorrow at the Borough Club around 6? I'm meeting some friends for drinks. If you're free, that is. 하지만 이미 약혼자와 함께한 에스텔라에겐 도무지 다가갈 방법이 없었죠. 가슴에 큰 불꽃을 안기고 훌쩍 떠나버린 그때처럼 이번에도 제멋대로 찾아온 에스텔라. What are you doing here? Don't you want to paint me? 보란 듯이 알몸을 내보이는 그녀를 보자 빈은 정신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에스텔라와의 결혼을 망설이고 있던 약혼자까지 찾아와 그의 그림을 보고 놀랄 만큼 그림은 관능적이었죠. The digs. It's cozy. Good. It's yours. 그런 사이 개인전을 준비하는 핀을 위해 핀의 후원자는 큰 작업장을 마련해주고 부자를 동경해온 핀은 반드시 성공해 에스텔라에게 청혼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푼 기대도 잠시. 그가 실험 대상이었다는 딘스 부인의 말처럼 핀을 질투의 도구로 이용한 에스텔라는 결국 약혼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아냅니다. 개인전을 앞두고 상처만 가득한 그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Hello. Can I offer you a chair or a towel? Would you like to dance? 에스텔라 또한 핀을 농락하는 건지 신분 차이 때문에 그를 잡지 못하는 건지 약혼자를 두고 나와 핀과 하룻밤을 보낸 그녀는 영영 떠나버립니다. 한편 시련의 고통 속에 첫 개인전이 열리고 반가운 손님이 플로리다에서 뉴욕까지 힘들게 찾아왔죠. What is that? Hey, hey, hey. Look at me, huh? Uncle Joe, the drug smuggler. I thought you were dead. 그러나 신분 상승을 바라며 거짓말을 해온 빈은 촌스럽고 투박한 조가 창피하기만 합니다. I'm proud of you, Finn. And you always have been. 핀의 감정을 알아챈 조는 쓸쓸하게 돌아서고 작품을 모두 팔아 개인전에 성공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던 핀. 그러던 그때 에스텔라의 노리개로 자신을 농락한 딘스무어 부인이 내내 후원자인 줄 알았던 핀에게 수년간 그를 지켜본 진짜 후원자가 찾아옵니다. 어린 핀의 순수한 도움을 잊지 못했던 탈옥수가 바로 그의 후원자였죠. 그는 놀랍게도 핀이 놓치고 간 그 수첩을 간직할 만큼 그의 재능까지 아껴줍니다.
사랑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순수한 그의 영혼을 알아봐준 단 한 사람. 이 작품은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동명 소설을 각색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수많은 영국과 영어로도 재현될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되죠.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멕시코 출신의 감독 알폰소 쿠아론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쿠아론 감독 특유의 신비스럽고 트로피컬한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음악 앨범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들을 거리가 꽉 찬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생각보다 자주 언급되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엔딩 크레딧에 흐르는 Life in Mono가 영화의 대표적인 사운드 트랙으로 뽑히죠. 사운드 가든과 오디오 슬레이브의 기타리스트 크리스 코넬의 선샤워가 흐를 때 관능적인 영상에 걸맞게 동시에 사랑에 빠져드는 핀의 감정이 느껴진달까요? 오랜 기간 제 컬러링을 차지할 만큼 영화와 함께 떠오르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미술가 프란체스코 클레멘테의 작품 또한 볼거리 중 하나인데요. 영화 속 독특한 핀의 그림 모두가 그의 손끝에서 나온 작품이죠. 이처럼 눈과 귀를 호강시키는 요소들이 영화 속엔 가득합니다. 에스텔라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상처받은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던 핀. 그녀를 보며 부자를 동경하고 또 닮아가기 위해 거짓말도 일삼지만 결국엔 순수했던 영혼이 자신이 가진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음을 그를 후원한 탈옥수와 매형 조를 통해 깨닫습니다.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상대로 하여금 어떻게 타락하고 변해가는지, 핀을 농락하듯 유혹하던 에스텔라로 인해 그가 속물로 변해가는 과정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상대를 위해 신분을 바꾸면서까지 사랑을 갈망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혹여 그로 인해 나를 아끼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후회하는 건 아닐지, 어릴 적 가장 순수했던 마음에 대한 동경, 사랑이 가진 위대한 힘, 영화 위대한 유산을 추천합니다.